확실히 피부가 매끈하고 보송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민감성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이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좋은 시원한 느낌이 나고 유분감을 제거하면서 이제 점점 보송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고 이런 제품은 진짜 처음 봐서 꼭 리뷰를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제품이에요. 평소에 피부에 올라오는 유분감이 고민이었던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파넬에서 새롭게 출시된 노세범 쿠션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쿠션 팩트가 아니라 바로 바르는 기름종이입니다. 바르는 기름종이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쿠션을 소개하기 전에 파넬이라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해 개발된 브랜드인 파넬의 창립자분은 아토피와 중증 천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뉴질랜드 마누카쿠를 바르고 되게 많이 호전되셨대요. 저도 마누카쿠를 진짜 엄청 좋아하고 조금 효과를 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파넬은 꼭 뉴질랜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청정 지역의 원료를 사용해서 아토피나 만성 피부 트러블 같은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브랜드예요. 모든 제품이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다시 노세범 쿠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청량하고 맑은 느낌의 파란 패키지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일반적인 쿠션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쿠션 사이즈고 이번에 나온 노세범 쿠션 팩트는 블러셔 팩트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작은 퍼프가 하나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쿠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기름종이나 파우더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기름종이는 유분과 수분을 모두 빼앗아서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리고 파우더는 기름진 피부에 발랐을 때 더 텁텁해지고 뭉치는 경우가 있죠. 파넬 기름종이 쿠션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빙하수의 시원한 수분감으로 속건조를 해결하면서 피부 겉에 불필요한 유분만 제거를 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적당하게 조절해줘요. 또 파우더는 들고 다니다 보면 가루가 날리거나 깨지기도 하는데 파넬 노세범 쿠션은 가루 날림이나 건조함이 없는 3세대 기름종이 쿠션으로 촉촉한 액체 타입으로 바를 때에는 수분을 더해주고 유분을 제거하면서 보송한 마무리로 변해서 파우더 처리를 하거나 기름종이로 유분을 걷어낸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나요. 컬러가 없고 투명한 액체 타입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한 위에 사용해도 되고 저는 조금 무거운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더라고요. 투명하기 때문에 유분이 많이 나오는 남성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독특한 제품이기 때문에 설명만 들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사용감이 어떤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얼굴에 사용하는 영상도 짧게 찍어봤는데요. 일부러 촉촉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뒤 그 위에 파넬 기름종이 쿠션으로 유분기를 살짝 잡았어요. 밀어서 바르거나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베이스가 살짝 벗겨질 수 있어서 톡톡 두드려서 사용을 해야 되고 바로 뽀송해지는 타입이 아니라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된 건가 싶은 정도만 딱 두드려야지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피부결을 살짝 보정해주는 듯한 느낌도 있고 보송해진 후에는 마스크에도 거의 묻어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피부가 매끈하고 보송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메이크업 전후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분감이 많이 나오는 이마나 콧대 이런 부분에 가볍게 찍어주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더 높여주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피부에 유분감이 올라올 때 톡톡 두드리면 다시 또 보송한 피부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르면서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스크 안에 갇혀서 열이 올랐던 피부의 열감을 조금 내려주기도 해요. 오늘도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발라볼까요? 사실 오늘은 그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광이 나게 하진 않았고 또 저는 건조한 피부라서 쉽게 유분이 막 올라오진 않는데 이런 부분에 약간 광채가 지금 있잖아요. 이 파넬 쿠션을 정말 살짝만 툭 묻혀서 진짜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그럼 진짜 시원한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은 시원한 느낌이 나고 지금 바로 뽀송해지진 않지만 이 유분감을 제거하면서 이제 점점 뽀송해집니다. 많이 두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두드리면 돼요. 그렇다고 뽀송이
환해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그냥 물기가 날아가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여기 이런 부분에 살짝 반짝반짝하는 게 있었는데 조금 매끈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피부 속에 수분감을 주는 파넬 글래시얼 바이옴 성분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제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쿠션 팩트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감성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이기도 하고 선크림만 발랐을 때, 이제 토너 크림만 발랐을 때 아니면 뭐 메이크업까지 다 했을 때 모두 사용하기에도 좋고 또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해서 평소에 자꾸 올라오는 유분이 고민이었던 분들은 이 파넬 기름종이 쿠션을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진짜 신기하고 독특한 파넬 노세범 쿠션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자꾸 올라오는 유분감이 고민인 분들께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